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함안에 전원주택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이쪽 지역에 리뷰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별천마을 쪽 전원주택인데, 야, 이 집은 땅이 한 10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데, 오, 이렇게 커가지고 이거 뭐 과수원을 해도 되겠네요.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너무 큽니다. 이거 1000평이면 이거는 관리하기가 이 텃밭 수준이 아니죠. 예, 이 정도면 완전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엄청나게 넓네요. 저기 원두막도 하나 보이고. 예. 네, 너무 넓어가 집 한 여기에 한 200평으로 분할 하더라도 집 전원주택 5채 정도는 지을 수 있는 그런 면적입니다. 예, 이 집도 예, 약간 목조 건물이네요. 목조로 지어놨는데, 예, 내과 옆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측백나무 있는 데가 내과거든요. 예, 시냇물 소리가 졸졸 들리네요. 근데 땅이 좀 길쭉하게 생겼는데 집은 남향으로 했는데 잔디밭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와, 이렇게 넓어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다 하실라나 모르겠네. 야, 잔디밭이 한 뭐 100평 가까이 되겠는데요. 예, 이런 이쁜 집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 벚꽃이죠. 예, 벚꽃이 피어 있고, 안에 사람은 사는 것 같습니다. 빨래가 걸려 있네요. 요 집도 바로, 내과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요 도로가 밑에가 바로 내과거든요. 예, 이 집도 지금 매물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시냇물 소리가 졸졸졸 들리네요. 예, 내과 바로 가까이인데 들어가서 정원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 집은 마당도 넓은데, 아, 옆집 개가 자꾸 짖네요. 예,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좀 이 집은 특이한 게 캐빈? 예, 이런 오두막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삼각형으로. 애들 놀면은 좋아할 그런 장소고. 예, 지금 벚꽃이 활짝 만개해 있습니다. 예, 지금 데크 위에는 예, 햇볕 차광막을 쳐가지고 이렇게 있고, 옆에는 바로 산입니다. 산. 예, 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 관리는 깨끗하게 하고 계십니다. 예, 이 집도 이쪽이 제가 보는 쪽이 이제 남쪽이죠. 남향으로. 예, 남향으로 집이 배치가 되어 있고, 예, 정원도 관리를, 이 물을 요새 비 안 오면은 이 짠데도 물을 계속 뿌려서 해야 새싹이 예, 잘 돋아납니다. 예, 시냇물이 졸졸졸졸 맑은 물이 흘러갑니다. 지금 주서리 예,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 동네는 진짜 전원주택, 전체가 전원주택 타운입니다. 여기 이제 전원주택 부지에 이제 이렇게 전원주택들도 있지만은 여기저기 뭐 온 동네 골짜기마다 전원주택이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예, 여왕산 저기 꼭대기 보이시죠? 예, 여왕산 꼭대기 요 아래쪽에 이제 주서리죠. 주서리 쪽에 특히나 전원주택이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봉성 저수지, 예, 저쪽에 데크길도 쭉 놓여져 있어서 한 바퀴 삥 돌면서 운동을 하면 한 2km 정도는 되겠네요. 그리고 요 이제 주차장 밑에, 여왕산 등산로 주차장 밑에 보면은 전원주택이 이렇게 엄청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뭐 한 30가구 정도 되겠네요. 예, 여기 많이 있고, 저, 특히 저 시세가 저수지 바로 맞, 아, 바로 옆에가 예, 전원주택 가격이 좀 비싸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지역에 일제시대 폐광에서 침출수로 비소가 흘러나와가지고 이 밑에 관정을 파도 지하수가 비소로 오염이 됐어요. 그 비소는 1급 발암물질인데, 그래서 지금 수돗물이 들어온답니다. 다행히 이제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지하수는 안 먹죠. 근데 비소가 이제 발암물질, 독성물질이기 때문에 이쪽에 옛날에 상당히 전원주택 가격이 비쌌습니다. 뭐 300만원까지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반값으로 떨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밑에 저수지 물도 계곡물도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전원주택을 예, 추천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 이 집도 참 이쁘네요. 지금 남향으로 예, 방향을 딱 잡아가지고 정원도 엄청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집이 이게 유럽 기아죠. 유럽 기아 이게 좋다더라고요. 잘 안 깨지고 비도 안 새고. 그래서 유럽 기아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남향집이네요. 제가 이 마을을 쭉 둘러보니까 사람이 안 사는 집이 상당히 많아요. 10집 중에 한두 집 정도만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차도 없어요. 예. 차가 없으면 여기서 이동할 수 없으니까 차가 없으면 빈집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실제 평일이나 이런데도 사는 사람은 한 20%? 10%에서 20% 그 정도 될 것 같고, 예, 사람이 많이 비어있고 매물도 여기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매물이 이 여학면에 한 30개, 예, 전원주택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전원주택 시세는 요 이제 저수지 쪽이 제일 비싼데 저수지가 여기 바로 앞에 보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저수지가 봉성 저수지죠. 이렇게 바로 보이는데 사람은 항상 물 옆에를 선호를 합니다. 바닥은 강이건 저수지건, 예, 그 이런 물이 있으면 사람이 좀 마음이 편하게 느껴진답니다. 예, 여기 저수지 앞에 시세는 예, 220평에 평당 168만원 나와 있습니다. 한 3억 7천 정도 되죠. 예, 그렇게 매물이 되어 있고, 아까 본 그 1000평짜리 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싸게 나왔는데, 1000평이면 너무 크죠. 나중에 분할해서 뭐 팔든지 해야 되는데, 1000평짜리 그게 지금 그 평당 40만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 건매물도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직 더 떨어질 거다. 앞으로 시세 전망을 봐서는, 왜냐하면 인구도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매물이 너무 많아요. 매물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도 뭐 최저가 바닥이 어딘지 말면은, 예, 그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바닥이 어딘지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이렇게 구입하는 거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팔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런데 임장도 와가지고, 예, 이것저것 다 살펴보시고, 가격도, 여기 뭐 보통 시세가 이쪽 여학면이, 이쪽, 주서리 쪽은 평당 한 150에서 170, 비싼 거는 180까지도 가고, 그 다음에 금매로 나온 것들은, 예, 평당 40, 예, 그렇게 나온 게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예, 투자는 자기의 몫입니다. 저는, 지금 전원주택 사는 거를 추천하지 않지만 여러분 막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사야 되겠다면 이런 싸게 나온 건매물, 예, 평당 40짜리도 있으니까, 예, 그런 거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빼미는 함안군 여학면 전원주택 단지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도 구경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전원주택지 있으면 또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